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응급실로 자다가 실려오는 심근경색 환자의 한 91% 정도가 수면무호흡을 가지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면무호흡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처럼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트리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수면무호흡 중에 단순히 숨을 못 쉬는 게 아니라 심장에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쎄요. 보통 자면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억을 못하고 수면무호흡증이 굉장히 심해요라고 환자분들한테 검사를 한 후에 얘기를 해줘도 제가 진짜로 그래요? 라고 되묻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면무호흡증이 있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옆에서 같이 자는 수면 파트너가 숨을 안 쉰다고 불안해서 깨워야 되는 정도면 굉장히 심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자다가 갑자기 컥 하고 숨이 막히면서 깨어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정도면 또 굉장히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환자분이 오셨을 때 만약에 수면무호흡증이 좀 의심이 될 것 같으면 치료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환자분 보고 그냥 아 하고 입을 벌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 하고 입을 벌렸을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여기 뒤에 목젖도 보이고 목젖과 더불어서 이 뒤에 손구멍이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게 정상인데 어떤 분들은 혀가 굉장히 너무 두꺼워져서 특히나 혀 뿌리 쪽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는 경우에는 아예 안 보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면무호흡증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이렇게 자려고 누웠을 때 혀가 뒤에 숨길을 막기 때문에 이런 폐쇄성 수면무호흡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번 거울 보고 아 한번 해보셔서 자기 숨길이 잘 보이는지 좀 체크 좀 해보시고 그리고 자기가 자다가 그 숨이 막혀 깬 적은 없는지 그리고 옆 사람이 자기한테 숨을 안 쉰다고 말한 적은 없는지 그리고 자기가 늘 낮에 굉장히 뭐 피곤하고 항상 자고 일어났는데도 잘 잔 것 같지가 않고 개운하지가 않고 이런 느낌이 있다 꼭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환자 중에 새벽 3시에 갑자기 자던 도중에 갑자기 흉통이 생겨서 병원에 왔던 케이스인데 병원에 와서 찍었던 심전도상에서 심근경색 심전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려고 들어가려고 준비하던 와중에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치료를 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 중에 하나가 완전히 막혀 있었던 그런 환자였고요. 그 환자의 치료를 잘 돼서 관상동맥을 개통을 시켜주고 무사히 퇴원을 했는데 그 환자도 굉장히 좀 뚱뚱한 분이었거든요. 수면무호흡증 검사를 했더니 무호흡지수가 거의 100 가까이 나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 1분에 두세 번 정도의 수면무호흡이 계속 있었던 그런 분이 되겠고요. 우리가 한 논문에 따르면은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응급실로 자다가 실려오는 심근경색 환자의 한 91% 정도가 수면무호흡을 가지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면무호흡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처럼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트리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수면무호흡증이 단순히 숨을 못 쉬는 게 아니라 심장에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의 치료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과 중추성 수면무호흡증이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수면무호흡증이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상기도가 폐쇄돼서 나타나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이때는 가장 좋은 치료는 지속성 양압기 치료입니다. 양압기를 우리가 마스크처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양압기에 연결을 시켜주면 압력이 은근히 들어오게 됩니다. 양압을 주는 거거든요. 양압을 주게 되면 우리가 뒤에 있는 숨길이 이렇게 좁아지지 않고 넓어져 있고 게끔 유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숨길이 쉽게 이렇게 막히질 않고 숨을 잘 쉴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상기도가 폐쇄가 있을 때 그 열어주게 되면 심장에도 굉장히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장병의 예방에도 굉장히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죠. 양압기가 굉장히 좋지만 컴플라이언스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신경을 써서 교육을 하면서 꼭 이거를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그런 불편한 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오시지 못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구강내 장치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내 장치를 씌워서 우리가 잘 때 이 아래턱이 뒤쪽으로 빠지면서 숨길을 막지 않도록 아래턱을 앞으로 좀 빼주는 그런 구강내 장치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두 가지가 가장 효과적인 걸로 되어 있고요. 생명을 위협할 만한 수면무호흡증이 있는데 그런 건 치료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수술도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는 아주 드뭅니다. 수면 무호흡증을 예방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첫 번째는 좀 비만해지지 않는 거겠죠. 자기가 뚱뚱해지지 않도록, 이제 숨길이 막히지 않도록 해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금주가 중요합니다. 술을 먹고 유난히 코를 많이 곤다라고 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술을 먹고 나면 근육에 힘이 다 빠지기 때문에 누워서 자는 동안 상기도가 막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주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흡연도 별로 좋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 하고, 자기 전에 너무 많이 먹어서 뭐 배가 이렇게 빵빵해진다든가 뭐 이런 것도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자기 전에 좀 편안한 환경을 가지고 잠을 자는 게 수면 무호흡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기기로 요즘에는 많은 걸 하죠. 혈압도 재고 산소 포화도도 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전도도 스마트워치 기기로 지금 잴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의료용으로 진단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게끔 그런 스마트 기기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뭐 심전도를 보면은 자기가 부정맥이 있는지 없는지 대충 알 수 있듯이, 물론 그걸로 진단하는 건 아니지만, 아 내가 부정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전격적으로 검사를 받아보면 되듯이, 우리가 스마트워치를 통해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앱도 있고. 그래서 그걸 맹신하면 안 되지만 그걸로 일단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왔을 때는 본격적으로 확실하게 진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수면 다원 검사라는 걸 하시면 됩니다. 병원에 한 7시, 9시쯤 오셔가지고 뇌파, 뭐 호흡 하는 거, 그리고 심전도, 그리고 산소포화도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는 건데, 입원하는 건 아니고요. 하룻밤 그렇게 장치를 하고 주무시고 가시고 아침에 일찍 가시면 모든 것들이 다 진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라면 폐쇄성인지 아니면 중추성 수면 무호흡증인지를 우리가 감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수면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질환들, 예를 들어서 뭐 팔다리를 움직이는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몽유병 같은 것들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진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면 다원 검사를 해봐서 확실하게 좀 진단해 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보통 이제 그 수면 무호흡증은 이제 수면기내과에서도 하고, 그래서 정신과에서도 하기도 하고요. 이비인후과에서 하기도 하고 호흡기 내과에서 하기도 하고 여러 과에서 하니까 수면 무호흡증을 보시는 선생님이 누군지를 좀 알아보시고 찾아가시면은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